안녕하세요, 미스터 오션입니다. 여러분 설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오늘 영상 업로드는 아마도 2월 6일 날 업로드가 될 거지만 지금 촬영은 설 당일인 2월 5일 날 촬영 중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부모님을 잠깐 뵈고 오랜만에 매장을 쉬면서 체력을 충전을 시켰습니다. 짧은 휴식이지만 이렇게 쉴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. 다시 기운이 나서 저녁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앞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. 여러분은 카페를 다니실 때 테이크아웃을 하시지 않나요? 우리가 테이크아웃을 하면서 항상 사용되는 이 테이크아웃 컵, 그 중에서도 이 뚜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테이크아웃 뚜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저희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테이크아웃 뚜껑, 뚜껑을 다른 말로 해서 리드라고도 부릅니다. 이 리드를 저는 지금 보이시나요? 이 독특한 돌출되어 있는 모양을 쓰고 있는데요. 이 제품의 이름은 머그 리드입니다. 기존에 있는 리드들의 단점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 향을 느낄 수 없다라는 크나큰 단점이 있었습니다. 우리가 와인을 즐길 때 향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맛 그리고 목넘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만 커피도 와인 못지않게 향을 중요시하는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향을 중요시 생각하는 음료인데도 불구하고 이 뚜껑으로 막혀져서 향을 느끼지도 못하고 맛으로만 즐기는 반쪽짜리 커피가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테이크아웃을 이용했을 때도 완벽하게 100%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머그리드입니다. 여러분이 카페를 다니면서 많이 보셨던 일반적인 리드에 비해서 가격이 한 15% 정도 비싸기는 하지만 커피의 본연한 향과 맛을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머그리드의 구조는 뭐 심플합니다. 구멍이 두 개가 있고요. 그리고 머그리드를 대표하는 이 돌출되어 있는 이 기둥이 이 머그리드의 구조입니다. 위에 상단에 있는 구멍은 커피가 나올 때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커피가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공기구멍 역할을 하고요. 하단부에 있는 구멍은 커피가 나올 수 있는 구멍입니다.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머그리드 말고도 다양한 제품에서도 똑같은 구멍을 채용하는 리드들이 많습니다. 머그리드의 핵심인 요 돌출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보여드릴까요? 요 보통 요런 식으로 뭐 뷰티 유튜버들이나 많은 분들이 초점을 잡으려고 요렇게 하시는데요. 잘 보이시나요? 요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핵심입니다. 커피가 나오는 구멍과 입과에게 간격을 줘서 요 사이가 커피가 지나가는 동안 코로 향을 느낄 수 있게도 도와주고 그리고 뜨거운 커피가 갑자기 입안 들어와서 화상을 입는 부분을 방지해 주기도 합니다. 제가 사용하는 이 머그리드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. 실질적으로 이런 머그리드 말고도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커피를 다 드시고 나서 스마트폰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리드도 있고요. 그리고 옮기면서 쏟지 말라고 개폐형으로 되어 있는 리드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머그리드와 개폐형을 혼합한 방식도 있고요. 카페 사장님들께서는 본인에 맞는 용도의 리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이 테이크아웃 뚜껑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생각보다 이 뚜껑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이 숨어져 있습니다. 여러분도 이제 매일매일 마주하는 테이크아웃 잔 이 리드를 보면서 그저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호기심 있게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